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얼마 만이죠? 반다의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바운스 백 빅 리액션 비디오 이후에 또 간만에 선보이는 캄보디안 힙합 리액션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아직 단 한 번도 조금도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돼요. 반다의 Catch Me If You Can입니다. Catch Me If You Can, 이거 영화 제목이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하는 그 영화와 동명의 뮤직비디오입니다. 프로듀싱 반다가 또 직접 다 했네요. 또 어떤 발전된 퀄리티를 가지고 반다가 돌아왔을지 이번에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참 이 반다의 이제 새로운 음악이 나올 때마다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반다가 막 최근에 뭐 힙합 DX 같은 미디어 채널에도 저는 소개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만큼 반다가 캄보디아에서만 주목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다의 Catch Me If You Can 들어보도록 하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m-hmm. 아, 이번에도 무슨 뭐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건가? 오! 인트로 뭐지 이거? 잠깐만, 인트로 뭐지 이거? 오! 아니 잠깐만 무슨 잠깐만 이 전율적인 인트로 뭐야? 아 전율적인 인트로가 이게 뭐야 도대체? 여러분들 반다가 어나더 레벨로 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처럼 얘기할까요? 반다가 지금 화성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야, 이건 뭐야? 와, 이거 진짜 미국 힙합 같아.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발전될 수가 있지? 아, 저는 이거 비트 퀄리티가 최고의 아웃풋인 것 같아. 야, 뮤직비디오 퀄리티는 또 뭐야? 와 이거 뭐지 이거? 야, 헤어스타일도 완전 많이 바뀌었네. 영화의 요소를 입히면서도 비트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이거 미국 힙합 같아. 나 지금 좀 소름 돋으려 그래.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방금 봤어요? 내 앨범은 모나리자만큼 가치가 있을 거래. 와, 펀치라인. 오. 야. 와. 아니, 사람이 새로운 음악을 내놓을 때마다 누군가를 계속 만족시킨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와, 이 곡은 와, 나 진짜 좀 말이 안 나온다. 와우, 뮤비 퀄리티도 진짜 좋아. 와, 방금 봤어요? 아이 커리어와 명예를 훔쳐가고 싶으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거야. 에? 약간 그런 바이브 있죠. 존 시나가 말하는 If you want some, come get some 하는 그런 바이브 있죠. 존나 멋있는데?
이건 약간 해외 시장 겨냥해서 만든 트랙인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와. 이 래퍼는 진짜 저를 매번 놀라게 해. 반다의 음악 중에 가장 정교해졌어요. 지금의 음악이 가장 정교해. 그러니까 완성도가 진짜 높은 것 같아. 그 영화 한 편을 비디오로 만들었네. 오. 아 진짜 킹입니다. 아 그냥 이건 와 그냥 왕이 돌아왔다고밖에 말이 안 나와. 지금 이거 반복적인 이 문구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독적이야. 그러니까 뭐 캄보디안 억양 바이브가 좀 들어가면서 조금 재밌는 플로우를 만드는 것 같아. 근데 이 곡은 분명히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더 많아요. 로컬보다. 야, 이 지금 빠르게 뱉는 부분은 핫보이를 연상시키네. 와, 이건 랩도 진짜 미쳤네. 여러분, 반다가 왜 여러분들 나라의 킹 오브 힙합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냥 왕이야, 왕. 왕이 됐어. 오! 아, 난 이 비트가. 진짜 뭐 미국 힙합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바이브들을 너무 잘 표현했어. 그래서 제가 미국 힙합 같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무슨 스와로브스키로 장식된 스컬도 아니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래퍼가 새로운 음악을 갖고 올 때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만족시키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사람들이 다 취향이란 게 있잖아. 근데 저는 힙합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관점으로 보면 비트부터 랩 진짜 완벽했어. 내 기준은 어찌됐든 본토에 있는 미국 힙합의 근접한 오리지널러티를 보여주는 래퍼들한테 저는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다의 Catch Me If You Can은 오리지널러티에 더 가까워졌어. 저는 처음에 핫보이를 들었을 때 그 놀라움을 항상 갖고 있는데 Catch Me If You Can은 그 핫보이의 놀라움이 있다면은 그걸 좀 더 정교하게 더 해석한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영화의 제목을 인용하면서 반다의 커리어와 명예가 있을 거잖아요. 니네들이 나의 뭐 명예를 뭐 훔쳐가려 하고 나를 디스하려 뭐 비방하려 그래도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랩을 뱉는 거라서 어떤 반다의 자신감을 자신의 어떤 지금 캄보디아 힙합의 어떤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그 자신감을 펀치라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뤄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짱이고 내가 킹이야 나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거를 이뤄내고 보여준 사람이 야 너넨 나 아무도 못 따라와 나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따라와 이러면은 진짜거든 그건요. 퍼프 대디가 가사에 니네들이 좋은 집을 살 때 나는 빌딩이나 마트나 뭐를 산다고 얘기를 하는 가사를 적은 게 있어요. 퓨처의 Same Day Time 리믹스에. 사람들이 왜 놀라냐면 퍼프 대디는 실제로 그럴 수 있을 만한 재력을 가진 재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아 진짜 이거는 놀랍다.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꽤 많은 곡들을 발표하면서 저를 한 번도 이렇게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이제는 여러분들 나라의 힙합의 왕입니다. 왕. 그냥 왕이 돌아왔어요. 그것도 존나 멋있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